여러분 안녕. 면세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도 해외여행을 가는 김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정보가 많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면세점 갈 때 랭킹 때문에 쭉 보고 이거 괜찮나? 싼 건가? 가격비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쵸?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면세점 사지마 이거 사. 그리고 제가 산 꿀템까지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네가 산 건 뭐지? 효진 사장의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 파데랑 궁합이 미쳤습니다. 메이크업 리무버를 샀습니다. 향이 왜 이렇게 좋지? 도깨비 유인나가 썼던 바르면 또 시원해. 일단 면세 한도 800달러죠. 800달러 안에서 면세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면세에서 뭘 사야 되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술, 화장품, 물을 사면 됩니다. 물은 무조건 사야 돼. 네, 맞습니다. 주류부터 가볼게요. 400달러 안에서 2리터 두 병까지 가능합니다. 술은 무조건 사갖고 오세요. 술 모른다? 주변에 아는 이제 남자애들 있잖아요. 물어봐서 그냥 하나만 사갖고 와도 괜찮아요. 술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니까 화장품, 나의 영역이지. 나의 세상이지. 한때 면세점 VIP로서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수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백화점가랑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백화점가는 답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60ml에서 100ml까지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100ml를 꽉 채갖고 사갖고 와야죠. 향수는 그 자리에서 맡아보고 사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근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가셔서 시향을 하고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산 사람. 그러면 100ml면 50ml 두 개 이렇게 사세요. 그쵸. 그리고 면세점용으로 트래블 키트가 나오잖아요. 뭐 10ml짜리 몇 개, 10개 구성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면세점이기 때문에 100ml짜리 그냥 하나 딱 질르고 그냥 하는 거지. 항상 랭킹템을 먼저 보시죠. 그 랭킹템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어디 많이 이용하세요? 거의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같은 제품인데 신라에서 더 싼 게 있고 롯데에서 더 싼 게 있고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롯데면세점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첫 화면에 뭐 슈퍼위크, 세일, 오특 이런 거 있어요. 오특 중에서 사고 싶은 게 있나 한번 봐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어딜 가냐? 혜택을 갑니다. 아, 랭킹이 아니라? 일단 혜택부터 가야지. 혜택에 가서 온라인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제할인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10,000원 추가 할인 들어가죠. 이거는 모든 사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으면 억울해. 하고 나서 내 친구가 그래. 나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얼마 주고 샀잖아. 좀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통신 로밍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신라면세점 가볼게요. 혜택부터 냅다 누르는 거죠. 엠페이 요거 괜찮더라고요. 플러스 회원이세요? 네. 20만원 이상 결제 시 8% 적립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신사 할인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약간 이런 거 100만원 이상 해야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갔는데 막 너무 복잡해 그런 거는 하기 싫잖아 또. 그쵸? 여기까지만 이용하셔도 성공. 네, 이거 사지 마. 자, 그러면 랭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명템 다 나오죠. 이거 진짜 선생님이 많이 했던 건데. 에스티로더 갈색병 1위죠, 1위. 어떤 면세점에 가더라도 랭킹템 안에 늘 있고 거의 탑3인 것 같아요. 이걸 사 마라. 써보신 분들은 사겠죠. 근데 아, 옛날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을까?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까? 가격이 괜찮은 거 맞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일단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는 짝퉁이 너무 많아요. 백화점, 면세점 말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짝퉁 샀다? 어떻게 알았어요, 짝퉁 이거를? 뭐가 좀 이상해. 직구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10개를 보내면 한두 개를 짝퉁을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카더란데 그래야 단가가 만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그러면 짝퉁 아닌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면세점에서 사는 걸 추천. 그리고 가격, 면세가가 100ml 두 개에 23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22만원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유통기한이 좀 임박한 게 있거든요. 백화점가가 50ml가 189,000원이에요. 네, 완전 추천템이야. 신라 한번 가볼까? 랭킹.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템. 스킨 스티커즈의 비타민 E 페롤릭입니다. 항산화의 제왕이고 제품 좋아요. 단점도 얘기해드릴게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보습을 철저히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쓰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백화점가 255,000원이에요. 면세가 얼마? 177,800원입니다.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제가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랑 친한 유리하다 님이 스킨 스티커즈도 방송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모바일 라이브에서 뭐 5월 가정의 달, 12월 크리스마스 이 가격 안 나와요. 이것보다 2-3만원 더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17만원대였는데 어느새 또 159,000원이 되어 있네요. 가격 메리트 있다. 세이페롤리도 짝퉁주의.
아, 제가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파리에 있는 라메르 기내 면세점 책자가 있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큰 것부터 앞쪽에 배치를 하거든요. 거기 있는 건 사면 돼요. 뒤쪽으로 갈수록 가격 메리트가 없어져. 온라인 면세점은 기내 면세점보다 더 싼 거 아시죠? 라메르가 엄청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편에서는 다 소장님이 한 번씩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적의 크림, 고현정 언니가 세 통이나 비행기에서 바른다는 크림 엄청나죠? 너무 고가죠? 정가가 30ml에 299,000원, 면세가 30ml에 168,000원이었거든요. 이 제품이 좋은 건 단순 보습크림이 아니라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라메르에서 쓰는 성분이 미라클브로스라고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이거든요. 물리학자가 자기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연구 성분이에요. 제품 좋습니다.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추천. 그 다음 윤주 에센스. 글로벌하게는 에스티로도 갈색병이라면 우리나라엔 설아수 윤주 에센스가 있죠. 퍼스트 에센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효도템입니다. 엄마들 사주면 여리면 열 좋아해요. 우리나라 원료를 좀 많이 써요. 특히 인삼. 인삼하면 사포닌이 핵심 성분인데 이 사포닌을 가지고 핵심 성분을 고농축으로 넣어요. 피부에 자생력을 좀 높아주는 제품인데 보습력이 있지 않습니다. 퍼스트 에센스로 속건조 잡기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ml에 90ml를 듀오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252,000원입니다. 근데 면세가 듀오가 172,000원대예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선물로 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추천 제품. 제품력도 괜찮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랑콤은 백화점과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랑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추천템 갑니다. 입생로랑 블랙 쿠션. 백화점가가 108,000원. 면세가 얼마? 65,632원이죠. 차이 많이 나요. 그리고 백화점 가도 물건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면세점에 물건 있다? 호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사오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제품이 좋기 때문이에요. 명품 쿠션을 입문할 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블랙 쿠션 무난하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쿠션을 고르는데 추천해주는데 철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쿠션은 어려우면 안 돼요. 막 발라도 쉬운 쿠션이어야 하고 누가 발라도 괜찮은 쿠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쿠션 추천. 블랙 쿠션을 써봤다 하시면 핑크 쿠션도 좋습니다. 글로우한 피부 표현, 커버력을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면세가가 좋아요. 그 다음 추천템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드 파우더죠. 불멸의 아이템이죠. 프레스드 파우더를 하려면 얘가 기준입니다. 가격 메리트도 괜찮아요. 백화점가가 한 개가 59,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33,000원대까지 나오죠. 특히 할인을 또 되게 많이 해요. 제품 좋냐고요? 좋습니다. 애기 궁둥이처럼 뽀샤신 블러리하게 만들어주는 입자가 진짜 곱기 때문에 아 돈값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단점이 빨리 써요. 빨리 달아요. 안 그래도 비싼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퍼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 퍼프도 한 7,7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 결제하면 8% 할인 또 들어가죠. 양조절 필수입니다. 가오나시 될 수 있음. 단아깨나 짝퉁 조심. 비추천템 가볼까요? 베스트템인데 요걸. 맥의 라이트풀 C 플러스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마케팅이 되어 있냐면 백화점에서 1등하는 톤업 선크림으로 마케팅을 했었어요. 내 전문 분야니까 톤업 선크림 사야지. 사고 왔는데 톤다운이 된 거예요. 아, 막 기억나죠? 톤다운 되는 톤업 선크림. 뭐야?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톤업을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은 잘 먹거든요. 적당한 유분감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머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안 살 것 같다라는 템. 선 베이스 프라이머 류들 중에서 너무 얘가 백화점에서도 면세점에서도 인기라고 하니까 그냥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톤업은 안 된다. 가격 메리트는 있네요. 자, 그러면 맥 말고 뭘 사야 되나요? 꾸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소셜 구독자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박민영 커버 메이크업 할 때 승희쌤이 나와서 이 꾸셀의 베이스를 썼었거든요. 꾸셀의 메이크업 베이스 오리지널. 가격대도 괜찮죠? 18,000원대니까 쓸만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명품을 쓰고 싶어 하신다면 오히려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리뷰한 적 있었죠. 톤업이 되면서 화장도 잘 먹기 때문에 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입생로란 제품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항상 진짜 있는 거. 얘도 진짜 면세점 템은 클래식 템이 많고 화석 같은 애들? 이거 랭킹 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노란 로션 아시죠? 면세점은 맨날 쌓아서 있던 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20살 때 제 룸메이트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제품들이 개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어요. 설화수 보세요. 에스티로도 보세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아, 단점은 좀 빼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끔 니즈에 맞게끔 반영을 하는 게 이런 화장품들인데 정말 그대로 수분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호막을 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미샤가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백화점에서밖에 화장품 못 살 때 그때는 이제 먹힐만 했지. 대체템이 너무 많아요. 닥터하우시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슬리 이 MLC용 있잖아요.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이쪽으로 오히려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향수 비추템 교말로.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무슨 니치 향수예요. 이제 메스 향수 아니에요. 향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모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특히 조말론에서 무난하면서 좋은 향을 추천해주세요 하신다면 저는 블랙베리 앵은 베이 코롱 요거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던 템인데 저도 갖고 있고 너무 흔해요 향이. 그리고 코롱인 거 아세요? 조말론 건 다 코롱입니다. 그래서 오래 안 가는 이 조말론 자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남녀 불구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 겹겹이 레이어링 할 수 있는 거 많이 팔겠다 수정이. 어쨌든 너무 흔템이 돼버려서 프리지아, 블랙베리, 시작. 라임 다 집에 있어. 그치 우리 다 있잖아. 이제는 니치 향수도 진짜 많이 생겨서 예전엔 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권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가끔 조말론에서 인터넷 면세점 말고 그냥 오프라인 면세점에 가면은 한정판이 나와요. 패키지 자체도 다르죠. 향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볼만 합니다. 제 비추템 디올 제품 좋아요. 근데 제가 립밤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 경도, 여름에 녹지 않아야 함, 더운 날 갔을 때 괜찮아야 함, 보습력도 좋고 좋은데 저는 이 친구보다 추천하는 템이 뭐냐면 바비브라. 얘는 립밤 형태인데 립 틴트예요 이름이. 그래서 지속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경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그냥 쓱 발라도 뭉개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두껍지 않고 얇게 발려서 좋아요. 그 안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듀얼보다 좀 강하다. 이 제품을 더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와, 마데카 프라임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랭킹템에 다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그때 거의 들어 누웠거든요. 안 해 안 해 막 몇 번 튕기다가. 제품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기기를 참 많이도 사봤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매일매일 손에 잡기, 그게 기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마데카 프라임이 정말 가볍고 한글 기능서부터 매일매일 쓰기가 가장 좋은 기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켓을 했었는데 앰플 3개에다가 마데카 프라임 기기를 해서 제가 29만원대 했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마데카 프라임 기기 하나만 33만원이에요. 그러네요. 좋은데. 앰플 잘 만들죠. 그리고 제가 반년 넘게 쓰면서 느끼는 건 결국 앰플을 사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좋네요. 신라는 248,000원인데 앰플 하나만 해도 그쵸?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건강식품도 많이 사시지 않으세요? 오쏘몰. 제가 여행 갔다가 오쏘몰을 사서 비행기에서 먹었다가 정말 혼쭐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랑 안 맞는 뭐가 있는지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이거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85,000원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것보다 싼 것도 많고 85,000원대에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랭킹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 굳이 이걸 면세에 타? 액체도 그 엄청 많잖아. 무겁잖아. 그걸 여행 가서 먹는다? 머리 아프면 또 큰일 나거든요. 이번에 제가 면세점에서 산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가 산 건 뭐지? 궁금하셨죠? 출발. 나 쇼핑 천재. 제 인생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트루동 향수를 너무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전 남친이랑 트루동 향수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앞을 일을 하고 남편이 아니라 진짜? 네, 현 남편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니? 400년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 프랑스 향수 브랜드인데 원래 베르사유 궁전에 왁스를 납품했던 브랜드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느낌이 오시죠? 향초가 진짜 유명한데 향수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100ml를 샀고요. 가격이 백화점가 36만원이고 면세에서 21만원대. 고귀한 향? 기승정 결이 있는 향이라서 첫 향은 그리너리하게 알싸한 무언가가 있다가 장미향 같기도 한데 살짝 한 방울 부드러워졌다가 나중에는 이끼향도 나면서 비누향도 스쳐 지나가요. 이 향수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향수입니다.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 아펠리 좋고요. 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찐템이 하나 있는데 블리는 면세점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리는 면세점에서 사지 마세요. 댓글에 아는 분들 많아서 놀랐어요. 아, 스쿠 제품 진짜 좋아. 알마니의 상아빛 너무 예쁜 색감. 에스지로더의 촉촉함. 피부가 편안한 수블리마지. 아니요, 피부가 편안하기론 스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스타일인 게 광이 엄청 은은하고 고급스럽거든요. 정말 놀라웠던 건 하루 종일 있어도 피부가 쪼이거나 불편하거나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갈라지지 않아요. 매장이 많이 없어요. 신세계 강남점에 하나 있나? 백화점가가 15만원이에요 근데 롯데 면세점에서 63,500원을 샀습니다. 단가보다도 더 싸네요. 스쿠는 롯데다. 스쿠는 저의 영상을 또 참고하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썬 베이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펄감이 살짝 있죠. 진짜 얇고 촉촉하고 파데랑 궁합이 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세점에서도 이 더 크림 파운데이션 1등. 이 친구가 그 다음 인기가 많아요. 얼마였어요? 뭐 백화점가가 여기 81,000원이었거든요. 신라 면세점에서 이번에는 6만원. 파데는 롯데에서 사시고 이렇게 비교하는 신라에서 사고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신세계까지 한번 가면 좋은데 신세계는 괜찮은 건 되게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건 많이 안 괜찮아.
느리 제품입니다. 색조가 진짜 유명해요. 블러쉬 같은 경우도 유명하고. 근데 숨은 명템이 바디라인. 한번 써보고 와, 얘는 향이 미쳤어요. 가격 대비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아로마 스파 향이거든요. 씻는 시간에 얘가 가끔 생각나요.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처음 봐요. 일본 브랜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면세라든지 일본 여행 가실 때 사는 게 좋죠. 샴푸 이름이 AC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거품도 되게 쫀쫀하고 머리털이 뻣뻣해지지 않아요. 진짜 향을 맡으면 정지하면. 요거는 바디 시트러스 향의 시원한 느낌인데 정말 마사지할 때 여기가 럭셔리 스파다. 메이크업 리무버를 샀습니다. 5인칭하고 수분층이 분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있으니까 흔들어서 쓰는 건데 리무버 따위가 향이 너무 좋아. 실제로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샴푸 가격이 23,000원, 바디워시가 21,000원, 리무버가 24,600원입니다.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맡아봐줘요. 짜잔. 어딕션의 치크 폴리쉬. 이거 기억나는 사람?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없어? 도깨비 유인나가 썼던 바로 그 치크입니다. 몇 년도에는 찾아봤나요? 2016년이에요. 8년 됐어, 8년. 8년 전에 제가 이거 처음 써보고 발색 미쳤는데? 너무 치크가 너무 영롱하게 올라가서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컨실러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가장 좋았던 템이 이 치크 폴리쉬랑 컨실러예요. 이 제품도 일본 제품인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완전 폐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면세점에 있는데 가격이 좋은 거예요. 21,000원대까지 나와서 바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형태가 네일 폴리쉬 형태잖아요. 근데 치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듯이 되게 영롱하게 올라가요. 양 조절은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 아까 했거든요. 이걸로 밖에서 두드려만 줘도 되는 4번하고 14번을 샀거든요. 인기템. 두 개를 섞어서 발라도 좋습니다. 어딕션은 리퀴드 치크의 명가니까 면세점 갈 때 한번 사보세요. 좋아요. VIP가 됐는데 매장이 사라졌어요. 여기 제품 좋은 거 많은데. 멜리넨게츠의 데오도란트 가장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아시죠? 데오도란트는 땀을 억제해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약국 가면 있습니다. 약국 꿀템에 있어요. 그거는 억제해줄 수 있고 땀을 안 나오게 해줄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데오도란트는 불쾌감 있는 냄새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원한 느낌을 줘서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백화점가가 38,000원이에요 신라면세점에서 25,000원에 샀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괜찮죠? 이게 큰 사이즈인데 들고 다니기가 좀 휴대용은 향이 너무 찍어서 몇 번 쓰면은 좀 롤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성분이 참 좋아요. 데오드란트에 뭐 베이킹소다라든지 알루미늄, 에탄올, 파라벤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들어가요. 제가 구매한 게 유칼립투스거든요. 유칼립투스 향까지는 아닌데 그냥 맡으면 시원해. 바르면 또 시원해져요. 시원하다. 땀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억제되는 약을 쓰는 것보다 데일리로 바를 수 있고 클렌징을 하면 또 잘 지워지는 편이라서 얘를 갖고 왔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너무 재밌다. 정말요? 그냥 제가 매일 여행을 가겠습니다. 자, 여행 가서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 우리 예고해줘요. 쇼핑하시고. 아, 맞아. 자, 면세점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일본이 요즘 엔저로 난리잖아요. 가족 여행도 많이 가시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가시고 혼자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쇼핑 뭐 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